자, 솔베이지 노래가 나올 때, 아, 오늘 이 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4장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인물을 이 책에서 또 보낸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네요. 마치 이제 그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오늘 아이코노그라피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종들과 제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심지어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추억이지만 이게 이제 역사라고 다 가져오죠. 우리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라면 이 사람들이 선조인데, 그죠? 이제 네. 민족의 진짜 이제 아이콘인데, 이걸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면서 이 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네.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이게 얼른 봐서는 에서가 잘 된 것 같아요. 에서는 벌써 한 소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 자손들은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 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실제로 이걸 본 사람이 지금 눈이 보았다 이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일단은 없잖아요. 이제 계속 들었다라는 이야기일까? 그러겠죠. 저 네. 전해서 내려왔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죠. 여호수아만 지금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갈렙하고. 예, 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보리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리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이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여기서 이제 왕벌을 이제 진짜 벌을 보내서 쫓아냈을까요? 실질적인 벌은 아니고 여기 상징적인 그렇죠. 이야기 같아요. 이제 여기 벌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은 여성 단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벌을 상징을 할 수 있는 이제 뭔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모세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여지껏 하나님 네. 이렇게 하셨다 이런 예. 이야기죠. 예. 네.
이제는 그럼요. 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 버리고. 자, 아까는 저기 강 저쪽에서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강 저쪽에서 누굴 섬겼다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 버리래. 애굽 신을 섬겨 버리. 또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 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답을 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욕심과 자기 아쉬운 게 있으니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안 들어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방신들. 예, 여기 나오죠. 네. 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우상한테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계속 그러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정인이 되었다는데 정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법정에서 두세 명이요. 두 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법정의 그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세겜은 잠깐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옛날에 여기 왔죠. 길갈에. 길갈에 왔다가 지금 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길갈에 왔다가 네. 처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입성할 때 이야기. 요새 넘어와 가지고 요 땅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겜 여기 세겜이고요. 실로는 지금 현재는 실로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시에는 실로에 법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베델이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그 율례 법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이게 이제 돌을 세워서 뭘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돌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돌에 뭘 새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뭡니까 돌에 해를 칠해가지고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 지금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코노그래피는 뭐냐면 아이콘을 이제 멋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콘 하면은 우리 컴퓨터에 아이콘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아이콘 그 조그만한데 그 누르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게 있는 거 예, 저장된 거다 뒤에 나오죠. 있는 거 이제 네. 그다 나오잖아요. 아이돌은 뭐예요? 아이돌 아이돌은 우상 우상이잖아. 우상 우상인데 아이돌은 누르면 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이돌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아이돌은 우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콘이 이제 오늘 뭐래 뭐에 지금 네. 이 돌이 아이콘이 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을 하도록 했는데 돌이 증거가 된다니 돌에 뭘 썼어요? 글을 썼다라는 네.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돌을 만들어놨는데 이 돌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뭐 장수왕의 비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저렇게 광개토왕의 뭐 비석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큰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러는데 자 이제 이게 진짜 이거 아이콘 이렇게 만들어요. 이 일부의 여호와의 종 눈의 예. 아들 여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자, 북쪽이었더라. 이 지도 좀 이따 보고요. 이스라엘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예.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상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자, 장사하였더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요. 갈릴리가 위아래가 20km입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나블루스 여기가 세겜이라는 데예요. 나블루스 여기 이제 뭐 말하면 긴데 여기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에 뭐가 있다? 세겜에 제가 그때 갔는데 요셉의 무덤. 요셉의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세겜의 그리고 요셉의 묘지가 있는데 그럼 여호수아 무덤도 거기 있겠네. 여기 있네. 여호수아한테 내려와야지. 요셉의 묘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리심산이고요. 위에는 또 여기는 그리고 여기 에발산인가 그리고 또 있고 또 어디가 있냐 여기죠. 요셉의 무덤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 오늘 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의 현재의 요셉의 무덤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의 무덤은 여기인데 제가 볼게요. 예,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마 여기가 지금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가 요셉의 무덤인 것 공장에 굴뚝같이 같아요. 생겼네. 아마 여기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예, 전망대를 만들어 놨고 아까 어디였어요? 요셉의 무덤 내가 보여드릴게요. 요셉의 무덤은 이 사람들 잘안 보이는. 아, 이거 지금 스트리트 뷰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왜안 나오냐니까 이게 지금. 아예 안 나오네. 안 보여주네요, 여기가.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여기인데. 갔다 왔는데. 나라의 보물이 안 보이나 보네. 아니, 왜냐, 여기는 이제 저 아랍 지역이라서 그래요. 모슬렘 지역이라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아까 아이코노그래피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까 세계, 여기죠? 아까 지금, 예.
여기 세겜 땅.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무덤이고 여기는 실로예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베델이 있고요. 이제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가 가까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뭘 남겼다고요? 네, 말씀을 남겼다. 이 사실은 가장 큰 아이콘이 우리의 가장 큰 아이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 이제 심지어 이 요셉의 뼈를 장사한 그곳을 누구야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에게 샀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자, 우리도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이 유튜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계속 뭔가를 증거물을 하나님 살아있다 말씀을 읽은 그런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천천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했으니까 굉장히 애착도 있고 뭔가 받은 감동이 많은데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건 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직접 감동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로 우리 저희가 이제 넘어가면서 또 신약도 계속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하부토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